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0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시험과 실험이란 낱말을 한번 뭐라 그럴까요?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구별될지 모르겠는데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핵시험을 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 핵시험이라고 씁니다. 그럼 우리는 핵실험이라고 씁니다. 왜 이렇게 쓰느냐? 뭔가 의도가 있느냐? 막 그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이 쓰둘다 많이 쓰는 낱말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수능 실험이라고는 하지 않죠. 그리고 실험실이 있다 또는 시험실이 있다. 이것은 두개다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험하는 곳이 실험실이고 시험하는 곳은 시험실이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제대로 알면 이두 낱말이 어떻게 맞는지 알수 있겠죠. 운전면허는 시험이라 하죠. 운전면허 실험.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막 운전 자동차의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실험할 수는 있겠지만 면허를 따는 것은 시험을 봐야 된다. 실험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뭐 가끔 씁니다만 시험 정신이 있느냐 이것은 조금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핵 시험이냐 핵 실험이냐 어느 것이 맞느냐 둘다 맞느냐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한자로 볼까요? 시험은 시험할 시예요. 그리고 험도 시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제 시험한다. 자, 말씀은의 법식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 그 방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말로 테스트한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시험에는 꼭 말로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또는 필기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막 실험으로 테스트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인 게 말이다. 물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당신 이것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 없어? 막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시험이다. 그리고 또 시험을 하면 말맞자에 다첨자요. 조금 보기 힘든 글자죠. 자, 말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은 말타기 시험을 해본다 이렇게 되겠죠. 말잘 타는지 못 타는지 보자. 다첨자는 모두 다라는 뜻이에요. 다 모았다는 뜻이에요. 다 모아서 여러 말을 있는데 다 모아서 다 타본다. 그래서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또는 말을 잘 타는지 못 타는지 시험을 해본다. 이렇게 되겠죠. 실험은 이제 열매실이에요. 열매다. 열매라는 것은 꽉차 있다. 단단하다. 어쨌든 그렇죠. 과실할 때도 쓰고. 진면자에 꿰관이에요. 꿰관. 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꿴다는 뜻이에요. 뭘 엮어서 꿴다. 그리고 아래에는 조개패임으로 재물을 꿰었다. 예를 들어서 엽전 꾸러미를 이렇게 꿰었다. 돈꿰미다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있는 집은 든든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열매실이다. 그리고 시험할 시 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니 시험은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그렇죠? 시험 과목이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험을 많이 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은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경험하여 보는 일이다.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따져보는 것을 얘기한다. 참치 시험 조업이다. 참치를 잡는데 시험 조업이다. 본격적으로 조업을 하기 전에 제대로 이렇게 의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예. 사람을 떠본다. 시험에 든다. 막 이것이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막 대략 그래도 알수 있습니다. 자, 실험은 뭐, 너 물론 잘 압니다. 실제로 해본다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의 뜻은. 그리고 과학에서 이론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 그렇죠? 그게 실험이다. 또 다른 사전을 보니 과학에서 이론이나 가설 따위가 실제로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실험이라 한다. 실험 도구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나 형식을 시도하는 것. 자, 실험 연극이다. 실험극이다. 작가의 실험 정신이다.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뭔가 대략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뭐고 실험이 뭐냐. 네, 알수 있는데 제가 이두 개를 우리가 낱말을 제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핵심 포인트로 설명을 할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든 게이 표입니다. 자, 이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시험과 실험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의문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의 댓글을 봤는데
참 마음에 쏙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건설회사 25년 차 직원이 낸 의견인데, 시험이 뭐고 실험이 뭐냐. 물론 막 건설 분야에 한정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충분히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시험이란 것은 객관적 기준이 정해졌다. 정해진 기준, 정해진 상태, 예를 들어서 시방스가 있다. 또는 어떤 KS 규격이 있다. 할 때,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기량, 염분, 슬럼프, 뭐, 강도 등의 기준이다. 제가 이거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모든 것은 시험이다. 건설 현장의 모든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철근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뭐,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어떻게 배합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모범 답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시험이다. 그러면 실험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답이 없어. 아직까지 답이 없어. 기준이 없이 새로운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원자 폭탄 실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준이 없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체크만 하면 되는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걸 알기 위해서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또 앞에 우리 국어 사전에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정리했는 게, 시험과 실험이 한마디로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시험에는 기준이 있다. 정답이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도 정답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를 체크하는 것이, 그 평가하는 것. 그것이, 그 확인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시험이다. 그렇지만 실험은 이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없고 단지 가설이 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아직 이게 답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준은 사실은 없다. 그렇지만 가설만 있다.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실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이 돼 있다. 답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답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시험이고, 실험이라는 것은 아직 답은 없어.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야.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이렇게 기준으로 되겠죠. 예. 막 그러한 가설에 있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것이 실험이다. 일단은 이렇게 보면 실험과 시험에 대한 낱말을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이다. 핵실험이냐, 핵시험이냐.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뉴클리어 테스터 또는 테스팅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한자 문화권. 네, 한국과 일본은 핵실험이라고 한다. 우리만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핵실험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중국과 북한은 핵시험이라고 한다. 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가장 쉽게 지금 상황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실험 단계다. 아직 답이 나와 있지 않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능력이 아직 없다고 보고 실험이다. 아직 실험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은 핵시험이라고 쓰는 것은 이미 북한은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했다. 일정 단계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가를 하는 것은 그것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그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꾸 시험해 본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념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나 일본이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도 예를 들어서 핵실험 뭐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 유엔에 보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 위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로 막 CTBT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일본 내 위키도 보니까 포괄적 핵실험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중국은 가니까 전면 금지 핵시험이라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와 일본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낱말을 다르게 쓰는 것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만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CTBT라는 것은 최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몇십 년 전에 있어온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핵실험으로 쓰고 북한은 핵시험으로 쓴다는 것은 이념성을 너무 둘 필요는 없다.
같은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현상이나 또는 같은 개념을 정리하더라도 말을 조금씩 다르게 쓸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해도 되지 않느냐. 이념성을 좀 배제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너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뭐 성경 잘 모릅니다만, 이런 실험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온다. 우리 말로는 시험이라고 나오고, 한자로는 시험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다. 첫째, 테스트라는 의미로 쓴다. 성경에 나온 문구를 제가 따왔는데, 너무 종교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보리라. 테스트한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본다. 그래서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다. 서프링. 이렇게, 이러한 말을 시험으로 번역한 것도 있다. 시험 중에서 기뻐하라. 이거는 테스트하는 중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 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 내가 어려움을 준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뻐하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temptation이라는 게 있다.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막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이라는 낱말도, 이세 가지가 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아. 막그 정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오늘 시험, 그리고 씨름이란 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을 읽어도 막 그게 그것 같습니다만, 일단 정답이 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시험이다. 그것에 합치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이다. 시험은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가설의 상태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험이다. 막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